예제 1번 지수함수 그래프에 대한 문제인데 A의 범위가 나왔고 B의 범위가 나왔어요. 그리고 자연수라고도 언급됐고 그리고 X는 1이란 직선하고 두 지수함수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점을 PQ라고 한다. 이때 1,1에 대하여 PQ와 PR의 길이가 같게 하는 ABS 순서상을 다 잡아내라 이거죠. 일단 그래프의 개형부터 잡아내야 되는데 자 X축이 대충 이렇게 있어요. 뭐 여기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여기 1이다 요 점이 지금 뭐야? R이라는 좌표죠. 그 다음에 뭐 문제에서 언급한 거 다 해볼게요. X는 1하고 만났어요. X는 1하고 A의 X제곱하고 B의 X제곱이 나왔는데 AB에 대한 값이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누가 더 위에 있는 건지는 모릅니다. 맞죠? 근데 어차피 서로 다르다 했으니까 그냥 확실한 거는 뭐야? 한 놈의 그래프는 선생님 이 펜이 다 어디 갔죠? 자, 한 놈의 그래프는 뭐 이런 식이 돼 있고 어차피 얘가 이런 식이 돼 있을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그래프는 그래프 그리다 보니 좀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너무 좁으면 이해되려나?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A의 X제곱이고 누가 B의 X제곱인지 몰라요. 맞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내가 요 놈을 A의 X제곱이라고 가정해버리면요 보세요. 얘를 A의 X제곱, 얘를 B의 X제곱으로 가정해버리면 요 점이 P가 되고 요 점이 Q가 돼요. 문제에서 각각 순서대로 만나는 점의 좌표를 PQ라고 부른다 했으니까 맞죠? 근데 지금 확실하게 아는 거는 이 점이 R이라는 거잖아. 맞나요? 근데 이게 P고 이게 Q가 되어버리면 이걸 성립 못하죠. PQ 길이랑 PR 길이랑 같아질 수가 없어요. 말 이해하나요? 따라서 얘는 요 점의 좌표가 P가 됩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가 Q가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요 놈의 길이와 요 놈의 길이는 같다 이 말입니다. 따라오겠나요? 되겠어요? 자, 일단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A의 X제곱하고 X는 2라고 만난 점을 P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보라색으로 쌤한 얘가 A의 X제곱이고요. 주황색으로 한 놈이 B의 X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점 3개만 비교할게요. 그냥 점만 본다면 Q의 좌표가 있고 그 다음에 P의 좌표가 있고 그 다음에 R의 좌표가 있는데 얘는 1,1이고요. 그럼 얘는 1,A죠. 얘는 1,B가 됩니다. 지금 저 부분만 끄집어낸 거예요. 이해되나요? 저 부분만 끄집어내서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건데 지금 내가 아는 걸 이제 정리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뺀 거랑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뺀 거랑 같다 했으니까 식 따라가면 Y값 B에서 A 뺀 거랑 A에서 뭐 뺀 거랑 1 뺀 거랑 같다. 그리고 우리 이거 수열 파트를 뒤에 나오는 거지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요 여기에서 얼마를 더했고 여기에서 얼마를 더했다 맞나? 이거 지금 등차중앙이죠. 얘는 Y값만 비교한다면 맞죠? 그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수능특강은 우리 전체적으로 다 배우고 난 뒤에 쓰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 다르게 정리해도 되는데 정리해보면 얼마 돼요? 요 넘어가면 이해해야 되고요. 맞죠? 요 넘어가면 이해해야 되죠? 마이너스 1 이퀄 B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거는 무조건 얘입니다. 그리고 이미 뭐 또 내용으로도 되겠지만 B값이 A값보다 더 커야 돼요. 됐나요? 이제 순서상 만들면 되죠. 그냥 답만 적으면 되겠죠. 뭔데요? 하나씩 정리하면 A에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집어넣으면 3 나옵니까? 또 3 집어넣으면 이거 등차수열이라니까요. 2씩 올라가잖아. 맞지?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뭐 계산하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4 집어넣으면
7. 맞나요? 5 집어넣으면 9.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네. 맞죠? 그 다음 11 돼버리니까. 그래서 답은 몇 개가 돼요? 4개 나오는 문제입니다. 예제 2번.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파트 이래 돼 있는데, 일단 세 상수 ABC가 있고요. 어떠한 첫 번째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얘 그래프에서 X축으로 2분의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진 거랍니다. 됐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한번 언급됐죠. 그리고 얘 그래프, 이건 지금 별개죠. 그리고 얘 그래프는 얘를 지난대요. 일단 얘는 지금 바로 알 수 있게 해놨죠.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5 나온다 했으니까요. C값은 솔직히 암산되면 3이죠 바로. 왜냐면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역수기 때문에 이거 2되고요. 2 더하기 C 있는 게 5되기 때문에 C값은 그냥 3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앞에 거는. 자 그러면 먼저 언급했는 것부터 해봅시다. 얘를 X축으로 2분의 1만큼 갔어요. 그럼 Y는 X축으로 2분의 1만큼 갔으니까 2에 X 빼기 2분의 1 제곱 됐고요. 분의 1 더하기 C였는데 이거 3입니다. 지금 C값 잡아냈어요. 네, 맞죠? 됐나요? 얘를 X축 이동했고 Y축으로 2만큼 더 이동하래요. 됐나요? 여기까지 됐네요. 그럼 이거 정리만 좀 하자. 얘는요 2의 X제곱하고 요거 지금 뭐예요? 요거 마이너스는 분자의 제곱란 말입니다. 이제 맞죠? 그러면 역수니까. 그러면 2의 2분의 1제곱이 뭐예요? 루트입니까? 그럼 여기 루트 2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뭐예요? 5 되겠네. 아 이걸로 보니까 A값은 얼마다 이거? 루트 2다 이거. 그리고 B의 값은 5다. 문제에서는 얘를 제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 돼요? 2분의 8입니까? 그래서 답은 4가 됩니다. 됐어요? 예제 3번. 1이 아닌 두 양수 AB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 골라라. 자 일단 기억 한번 봅시다.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의 정근선과 자 A의 X제곱 지수함수의 정근선은요 뭐예요? 뒤에 붙어있는 값이에요. 근데 AX제곱 뒤에가 0이잖아 맞지? 더하기 0. 따라서 얘는 뭐야? 정근선은 뭐가 됩니까? Y는 0이 됩니다. 맞죠? 절대로 0이 나올 수가 없죠. X에 뭘 집어넣더라도. 그 다음에 얘 그래프가 만난대요. 인원과 인원이 만난대. 맞죠? 자 뭐 그냥 대충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A의 X제곱이 뭔지는 몰라도요. A가 1보다 큰 증가함수라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맞죠? 그럼 여기가 1이 되겠죠? 어차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정근선 Y는 0이 X축이거든요.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나는 점은 좌표가 뭐야? 1,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또는 A가 0하고 1 사이라면 어떻게 돼요? 감소함수로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어차피 얘는 1,0을 지납니다. 됩니까? A 범위와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뭐가 돼요? 1,0에서 만나게 되죠. 됐나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자, 미음 볼게요. A가 0하고 1 사이고 B가 1보다 크면 그러니까 A가 0하고 1 사이니까 첫 번째 로그 함수는 감소함수고 B가 1보다 크니까 두 번째 지수함수는 증가함수입니다. 얘 그래프는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프 계획 대충만 그래도 볼 수 있죠. 자,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로그 함수인데 감소함수예요. A가 0하고 1 사이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지나갑니다. 얘는 1 여기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지수함수 B는요 1보다 커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 1 지나가고 있는 이러한 그래프입니다. 맞죠?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나겠죠. 얘가 쌤 그래프의 개형이기 때문에 움직이다 보면 안 만날 수 있지 않나요? 할 수는 있겠지. 생각을 해보면 맞지.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정근선이고 이게 정근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X자 쪽으로 이렇게 만나게 될 수밖에 없죠. 맞나요? 그럼 맞는 말입니까 이거? 맞아요. 니은도 맞는 말이죠. 디귿 한번 볼게요. 디귿 A하고 B가 크기가 A가 더 크고요.
아까 쌤이 우리 개념 설명할 때 내가 잠깐 언급했던 거죠. 중요한 포인트. 축에 가까워질수록 뭐야? 1에서부터 거리가 멀다. 저 크기가, 저 우리 수직선을 따지면 거리가 멀다 이거였죠. 둘 다 증거함수라는 건 알았고요. A가 더 크기 때문에요. 1에서 더 먼 거죠, 지금? 맞지? 얘 그래프가 뭐다? 축에 더 가깝습니다. 당연히 둘 다 비교할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로 같이 비교하는 게 맞겠죠? 저 지수함수는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로그함수끼리. 얘 봐봐. 1보다 큰 쪽에서만 쳐다보는데 로그함수 두 개의 크기 비교하래요. 그럼 일단 내가 확인한 거는요. 얘가 증거함수라는 건 둘 다 확인했고요. 요 놈이 1이라면 첫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두 번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예로 든다면 맞죠? 둘 다 증거함수니까 1,0을 지나는 거 말고 난 아는 게 없어. 근데 A가 1에서부터의 거리가 더 멀잖아요. 맞지? 거리가 더 먼 놈이 축에 더 가깝다 했죠. 그러니까 얘가 이 축을 비교해도 이 축을 비교해도 어디에 더 가까워요? 얘가 더 가까운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밑을 A로 하는 로그 X가 되고요. 얘는 밑을 B로 하는 로그 X가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1보다 큰 쪽만 비교하래. 1보다 큰 쪽. 얘랑 얘만 쳐다봤을 때 맞나? 누가 더 위에 있냐라는 거죠. 어떠한 라인을 지정했을 때 누가 더 위에 있어요? 밑을 B라는 로그 X가 더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말입니다. 되겠나요? 예제 4번 두 상수 AB에 대하여 Y는 마이너스 로그에 대한 식이 있고 이거의 정근선과 두 번째 요 놈의 정근선이 서로 같대요. 근데 로그 함수의 정근선은요 진수가 0 되는 값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로그 함수의 정근선은 이게 0 되게 하는 값, 또 이게 0 되게 하는 값이니까 미다고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죠. 얘의 정근선은 뭐 돼요? 당연히 x는 이로 나오겠죠.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고요. 여기서 두 번째 식에서 정근선은요 x는 마이너스 1인데 문제에서 이거 두 개가 뭐가 돼? 같다며. 그러니까 a는 이거 얼마 돼야 돼요? 3 돼야 돼요. 이건 뭐 이렇게 거저 푸는 문제가 돼버렸고, 그 다음 두 번째 a에 3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밑을 3으로 하는 3x 플러스 3 플러스 b라는 식인데 요 놈이 2,3을 지난대. 그래서 x에 2 집어넣고 y에 3 집어넣자는 거죠. 여기 2 집어넣고 여기 3 집어넣으면 3은 마이너스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9 더하기 b가 되고요. 어차피 이미 우리 이거 암산해서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죠. 맞지? 이항 시키면 얼마 돼요? 넘어가면 5 되니까 b 값은 5가 됩니다. 문제에서 두 개 다 알았기 때문에 답은 8입니다. 4번이죠. 예제 5번. 자, 이거 로그 부등식이네요.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몇 개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로그 부등식은요, 항상 로그 방정식도 마찬가지지만, 진수 조건, 빼먹으면 안 됩니다. 진수 조건 어떻게 돼요? 자, 첫 번째 진수 조건은요,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큽니다. 두 번째 진수 조건, 얘가 뭐보다? 0보다 커요. 그러니까 x는 2보다 큽니다. 결론적으로 x는 이거 둘 다 만족하는 조건은 x는 2보다 큰 거 중에 골라야 돼요. 진수 조건 빼먹어버리면 범위가 안 맞아집니다. 그 다음 식 정리하래요. 좌변은 좌변대로 묶어버리고 우변은 우변대로 묶어버리고요. 갖다 해주거나 뭐 정리하면 되죠. 맞지? 좌변 정리하면요. 좌변은 그냥 없으니까 똑같이 적을게요. x 플러스 3 하고 얘는요. 쌤 바꾸어 적긴 적을게요. 알겠지만 1은 밑을 2라는 로그입니다. 빼기 를 더하기로 바꿔도 되겠죠. 왜요?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 마이너스 1 앞으로 보내버리면 플러스로 됩니다. 맞죠? 그리고 밑이 2로 바뀌겠죠. 밑을 2로 하는 로그 x-2예요. 그러면 자 더하기 하면 진수끼리는 곱하는 거고 여기는 x 플러스 3 남고 얘는 2x-4가 남아요. 맞지? 자 중요한 거 지수함수나 자 지수부등식이나 로그부등식은요 증가함수에 따라서 부등호가 바뀌기 때문에 증가하면 어떻게 돼? 부등호 그대로 가죠. 진수하고 맞죠? 감소면 반대로 나오는데 어차피 2니까 1보다 큰 숫자잖아. 증가하니까 부등호도 똑같아요. 이렇게 풀면 끝나는 문제죠. 이거 정리하면 x 되고요. 넘어가면 7 되네요.
그러니까 x는 7보다는 작아야 되면서 2보다는 커야 돼. 그리고 7도 돼. 맞죠? 그러니까 3, 4, 5, 6, 7인가요? 5개 나오겠죠. 됐습니까?